Times. 네, 오렌지 앰프가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큐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렌지 앰프는 여기 또 엄청난 헤드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메인으로 쓰는 게 락커버브거든요. 락커버브 50인데 네, 요거는 슈퍼 크러쉬 100입니다. 자, 이 슈퍼 크러쉬 100이 뭐냐면은 크러쉬 프로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의 큰 성공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공관 앰프가 아니에요. 예. 얘네들은 JFET 예.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트랜지스터 앰프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의 AB 파워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가격을 줄이면서 진공관 사운드를 좀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주목할 만한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렌지에 이제 풀 진공관으로 가게 되면 뭐 300 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가격이 네. 상당히 비싸지죠. 네. 그래서 이 100만 원 언더에서 이런 대안을 찾으실 때 이런 트랜지스터 앰프들의 성향들을 좀 비교 분석을 해 보시면은 오렌지의 기분은 내지만 그 가격은 예산을 뭐. 확 줄일 수 있는 또 그런 옵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거랑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게 만약에 뭐 풀 진공관이고 뭐 그렇다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한 500도 나오거든요. 500도 나오거든. 근데 얘네는 지금 200 언더입니다. 합쳤을 네. 때. 이 헤드가 얼마냐? 헤드가 75만 원. 오. 이 밑에 캐비넷이 115만 원. 오. 그러니까 합쳐 봐야 뭐 한 190 네, 이렇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200 언더입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슈퍼 크러쉬 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채널이 두 개짜리라 네. 여러분들이 나눠서 사용을 하실 때 아주 활용도가 높게 설계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회로를 사용을 해서 진공관 앰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뭐 즉각성, 선명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좀 재현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풀 진공관이라 같이 옆에다 놓고 다이렉트를 비교하면 좀 달라요. 달라요. 많이 다른다. 네. 똑같으면 뭐 그걸 300쪽 살 이유가 없지. 예. 하지만 이게 100만 원 언더에서 재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그런 세계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무뚝뚝한 소리로만 따지면은 트랜지스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조금 더 섬세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도 출력이 안 떨어지고 진공관은 뜨거워질수록 좀 소리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있죠. 좀 감소가 되는데 네. 이런 거 없고 이 온오프 하실 때 이제 안 놀래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건 깜짝깜짝 놀래죠. 네, 그렇죠. 온할 때 조심해서 온할 때 상당히 놀랄 일이 많이 있죠.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출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 나오니까 네. 예, 깜짝 놀랄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네, 또 특이할 만한 스펙이 하나 있는데 캐비넷 시뮬레이터가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이 XLR 출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저쪽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캐비넷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원래 앰프에 대해서 캐비넷 시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뽑으면은 그 캐비넷 없는 지지지직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따가 또 모니터를 해드릴 건데 여기 또 오픈백, 클로즈백 이런 걸 또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두 종류를 보낼 수 있구나. 엄청 다채로운 기능이 있는 건 아니나 우리가 지금 이 캐비넷을 통해서 듣는 사운드와 굉장히 유사한 소리가 저쪽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이렉트로 가게 됩니다. 이게 그 캐비넷 자체를 2 곱하기 12, 12인치 스피커 두 개가 두 방짜리를 재현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PA나 레코딩 인터페이스에 바로 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트인 리버브 있고요. 오. 네. 이따 다 들려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앰프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 있죠? 이게 뭐 정말 귀여운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렌지 앰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낸 거. 여기 온오프. 여기 보면 이제 그 코드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클린하고 더티. 이게 클린이고 이게 더티래요. 네, 여기에는 이제 마스터 음량. 볼륨. 네, 음량이죠. 음량. 여기에는 이제 스프링을 재현을 해놓은 거죠. 리버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더티 채널이고요. 이쪽 클린 채널인데 더티 채널에는 더티 채널의 볼륨량과 그리고 트래블, 미들, 베이스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3밴드 EQ가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얼마나 웃겨요. 위로, 가운데로, 밑으로. 네. 딱이죠. 네, 네, 그 다음에 개인량. 이 찌그러지는 걸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 다음에 클린 채널로 가게 되면 2밴드 EQ가 적용이 됩니다. 하이와 로우, 그리고 음량. 여기에 음량, 그리고 인풋까지. 자, 후면부는 뭐 사실 대단한 게 없어갖고 예.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DI아웃이 캐비넷 그 요거를 오픈백과 클로즈드백을 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샌드리턴하고 예. 채널 리버브 풋스위치 그리고 스피커 아웃풋 전원 이렇게 네.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간단하네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부터 들어볼게요. 일단은 우리 요거 캐비넷에다가 연결한 사운드를 직접 네, 여러분들이 마이킹된 수음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클린입니다. 험버커 기타고요. 자, EQ
큐 하이 올라갑니다. 오렌지 쓸 때는 하이를 좀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하이 내려가면요 요런 감성이에요. 자 하이 내 가운데로 가고 로우가 올라갑니다. 로우가 내려갑니다. 극단적으로 로우 내리고 하이 올리면 요런 느낌. 반대로 가면은 요런 느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를 캐비넷 시밀로 들을 건데 클로즈드 백으로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클로즈드. 하이만 조금 올려보실게요. 자 이번엔 오픈입니다. 확실히 그 의도가 보이죠? 약간 오픈으로 해놨을 때 조금 더 시원하게 열리는 것 같은 네. 아주 그냥 테크니컬하게 보자면 앰비언스와 하이 대역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기분을 내기에 되게 좋은. 저는 만약에 두 개 중에 골라서 쓰라면 오픈으로 쓸 것 같긴 합니다. 오픈으로 쓸 것 같아요. 네. 약간 시원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이렇게 캐비넷 시뮬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캐비넷은 뭐냐면은 이 캐비넷은 CCP21입니다. 네. 예. PPC21. 네, 120W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12니까 12인치 2방짜리잖아요. 예, 딱 지금 맞아요. 이 캐비넷 시뮬레이터도 12인치 2방짜리를 시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해서 듣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딱 좋네요. 자, 이번에 험버커 더티 채널로 가 볼게요. 조심해야죠. 네, 그래도. 안 조심해도 된다. 하이 올리고 미들 내리고 로우도 올려볼게요. 이게 12시 크런치 정도 하이 게인 사운드. 미들 올려볼게요. 좋다. 이번에는 또 캐빈의 시밀로 들어볼게요. 클로즈 백입니다. 예. 이번에는 오픈 백입니다. 야. 싱글 자 코... 그럼 클린부터 한번 가볼게요. 예. 싱글 코일로 바꿨습니다. 아유 훨씬 저거 하네요. 저 가볍네요. 자 여기서 이제 리버브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싱글이니까 요정도 양까지 나옵니다. 좋다. 자 EQ 중립의 요정도 사운드 리버브 살짝만 넣고 갈게요. 자 EQ 로우가 많고 하이가 적게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다시 중립 놓고 이번에는 캐비넷 시뮬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캐비넷 시뮬 클로즈백입니다. 자 캐비넷으로 들을 때 리버브도 한번 모니터 해보세요. 오픈입니다. 네. 좋습니다. 싱글로 더티 가볼게요. 자 솔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갈게요. 클로스백입니다. 백이요. 네. 오, 좋습니다. 예. 다 잘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슈퍼 크러쉬 백 아주 다양하게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정말 100만 원 언더에서 이런 진공관의 느낌을 내면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운드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빌트인되어 있는 리버브도 활용도가 아주 높고요. 네. 네, 그리고 그 EQ를 잘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싱글 코일이나 험버커에 다 어울리게 세팅을 하고 그 오렌지의 강한 피지컬을 즐기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앰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0만원 언더에도 얼마든지 답은 있습니다. 꼭 네. 너무 풀진 공간 오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JFET 트랜지스터 사운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 앰프를 우리가 막 다 뭐 풀진 공간으로만 라인업을 채우기에는 조금 힘들다 하면 메인으로 쓰는 앰프 풀진 공간 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브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슈퍼 크러쉬 100 같이 보셨고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만 드릴게요. 요거는 네. 뭐 스쿼드가 기준이 없어서 네. 앰프는 그냥 한 줄 평으로만. 그 저렇게 좀 락커버브나 그냥 풀진 공간 앰프가 좀 그럼 좀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라면 네. 요거 아주 좀 아담하네요. 제주산 오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주산 오렌지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크러쉬 걸 크러쉬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네. 저는 이제 그 가격의 크러쉬가 된다는 뜻으로 이게 백이 100만 원 언더라는 뜻이죠. 아, 그렇죠. 예. 아, 그렇고요. 100만 원 언더. 네. 슈퍼 언더.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백 크러쉬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렌지 슈퍼 크러쉬 100 헤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콤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러쉬 시리즈인가요? 네, 콤보가 아주 기대가 돼요. 이제 같은 건데 슈퍼 크러쉬 100 콤보입니다. 아.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이제 피지컬을 또 감상을 해보고 그리고 역시나 케빈의 시뮬과 함께 모니터를 오늘처럼 번갈아 가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콤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